증산상제님이 남기신 태을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을주에는 감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풀어서 이 비밀에 감춰져 있는 뜻대로 쓰게끔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감춰져 있는 비밀을 푸는 것이 상제님이 오시기로 한 그 진인임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이 태을주를 자세히 보면 흠치 흠치 태을천상 원군 흠니치 야도래 흠니 함니 사파하 이렇게 태을주가 되는데 이 훔치 훔치의 뜻은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이런 뜻입니다. 이 소름소리 낸다는 뜻입니다. 이 훔자는 소름소리 낼 울다 소름소리 내다 이런 뜻입니다. 입 딱 벌리다 치 입을 딱 벌리다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소름소리 낸다 입 딱 벌리고 이렇게 입 딱 벌리고 소름소리를 내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것을 현무경으로다가 그려 놓았습니다. 상제님께서 그 훔치 훔치의 그 입 모양 소름소리 내는 입 모양을 이렇게 현무경으로다가 그려 놓으셨는데 이 현무경을 자세하게 보면 입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 딱 벌린 모양 아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소름소리를 내면은 아 소리가 되죠. 아 이 입 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은 오가 됩니다. 아 이렇게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이렇게 아 오음이 됩니다. 이렇게 현무경에는 훔치 훔치의 그 입 모양을 발성 소리를 이렇게 현무경으로다가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유미진 모양은 아가 있고 오도 있고 음도 있습니다. 입 다물고 음하는 의용도 있고 이 세 가지 음을 다 이렇게 현무경에다가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오음 발성이 맞는다는 것이 또 여기에 있는데 여기 목조선 목구멍이 있습니다. 이 목구멍에 모음이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이 모음을 갖다 붙이면은 바로 이 입 모양의 발성이 납니다. 이렇게 모음을 아로 붙이면은 아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아 소리의 입 모양과 이 모음을 아로 붙여서 이렇게 아 소리가 나고 이렇게 모음을 오로 붙이면 오 소리가 납니다. 입 모양도 오 소리죠. 오 이렇게 모음 오에 이응에다가 오를 붙이면은 모음 오를 붙이면은 옴이 됩니다. 옴은 이렇게 쓰죠. 밑에 미음 받침이 납니다. 이 미음 받침은 이 밑에 이렇게 미음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미음 받침을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음 받침처럼 이렇게 미음을 그린 것입니다. 네모를 그린 것이죠. 네모. 이렇게 해서 발성 명상 소리가
아, 아, 오, 옴. 입딱 벌리고, 바로 이렇게 입딱 벌리고 소름스레 나는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훔치훔치는 아오음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태을 천상 원군 훔니치 야도래 했습니다. 큰 새, 하늘 위 으뜸의 임금, 소름소리 낸다 입 속으로, 입딱 벌린 입구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했습니다. 이큰 새, 이 새, 큰 새를 뜻하는 증표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큰 새를 가지고 오는 그 증표의 사람이 하늘 위 으뜸의 임금으로서 또 소름스레 발성 명상을 하며 또입딱 벌린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했습니다. 큰 새는 우리가 격암남사구 예언서에 궁궁을을이 나오죠. 바로 을을 을. 새가 두 마리 겹쳐진 을을이 겹쳐진 이 불교의 스와스티코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만자와 불교에서는 이 만자만 있는데 이 만자와 만자를 싸고 있는 이 육각별 이 도형을 가지고 오는 분이 바로 큰새 하늘 위 으뜸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 바로 소름수리 아옴 발성 명상을 하며 입딱 벌린 입구 예수의 도보로 온다. 입딱 벌린 입구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의 도읍은 38휴전선에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갈려져 있는 이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감춰놓은 땅이 있는데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확대한 것이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다가 꼬불꼬불한 것이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여긴 휴전선이 아주 이렇게 심하게 아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이질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똑바로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요 색깔 안 칠한 부분은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고 땅이고 색깔 칠한 땅은 북쪽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면적도 비슷합니다. 약 300km평방미터씩 합해서 600km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서울시만한 부지인 것입니다. 이 부지가 바로 모든 종교에서 또 예언가들이 일컫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구원의 방주, 신천지. 신천지는 새로운 하늘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펼치기 위한 새로운 하늘의 땅인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이 남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죠. 이 북쪽 정부로부터 남쪽 정부로부터 치유회복권 지역으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설립이 되는 아리랑 동산이니까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 정부에서도 양해를 하고 북쪽 정부에서도 양해를 해서
이렇게 설립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정부로 이어지는 시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정부 시초지. 이것이 생겨나면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늘의 역사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곳에서 이제 인류의 문제들, 인류가 안고 있는 나라 간의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평화롭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복동, 호신방, 여기다 예언서에 나오는 이 문구인데, 이 호신방은 이 한반도가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호랑이 심장에 위치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감춘 부지 안에 예수의 도읍,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강림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임진강 안에 있는 초평도입니다. 이것이 초평도 지도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마치 찻잔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찻잔 여기가 밑바닥이고, 여기가 차의 윗부분, 입구 부분입니다. 차 위에 입구 부분이 널찍하죠. 밑엔 좁고. 그래서, 입딱 벌린 입구 예수의 도읍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입을 딱 벌리고 있죠. 여기가 예수의 도읍이라는 그 초평도가 예수의 도읍이라고 하는 현무경이 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리셨는데, 이 현무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한반도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밑에 점을 찍고 여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못입니다. 여기 못 대가리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이 못을 박은 이유는 이 못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그 상징으로다가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초평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이런 뜻으로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또 이것도 현무경인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인데, 이것은 초평도를 나타내는 현무경입니다. 이 초평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초평도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임진강 안에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그런 섬인데, 이것이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삼수변에 적을 수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쓰고, 이것은 섬도자를 쓴 겁니다. 섬도자가 새 조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위에 새를 그리고 밑에다가 매산자를 썼습니다. 매산자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섬도자를 쓴 것인데, 모래로 된 섬, 이렇게 쓴 거죠. 사, 도, 이렇게 썼습니다. 초평도가 바로 모래로 돼 있죠.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이것이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이 초평도 반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강물이고, 임진강 강물이고, 이렇게 초평도를 그렸습니다. 반쪽을 그린 것이죠. 이 초평도와 얼마나 닮았는가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태울주에서는 이 진인이 예수님이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하실 역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근거, 증거 자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훔니 함니 사파하 소름시리 낸다 입 속으로 소리 지른다 입 다물고 입 속으로 이 소름시리 그러니까 소리칠 함자를 보면 네이버 사전에 이 소리칠 함자를 보면은 소리칠함 다물함, 소리치다, 고함 지르다, 입을 다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소리를 치다가 입을 다문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함자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소리를 지르다, 입을 다문 것입니다. 이 아음 발성 명상을 한 것을 모형을 모습을 나타내는 글귀죠. 이것이 글이죠. 이 아음 발성 명상이 소리를 치다가 입을 다물죠. 그래서 이 소리칠 함자는 소리를 지르다 입을 다물고 입속으로 소리를 지르 입속으로다가 이제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모래섬 초평두에 춤추는 할머니 말씀이 옳다. 이 사파하는 이 모래사자를 보면은 춤출사자를 보면은 여기에 모래사자가 있습니다. 모래사자 밑에 여자를 뜻하는 계집여자를 써놨는데 이 모래에서 춤추는 여자 할머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래에서 왜 춤을 출까요? 초평두에서 춤추는 할머니는 이 초평두 이 예. 초평두에서 지인이 출연해서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는 분이 출연해서 펼치는 역사를 알아보고 깨달으니 그 기쁨에 즐거워서 춤춘다는 것입니다. 18세의 육체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낙원에 들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니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춤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춤춘다는 것입니다. 꼬집는다는 것은 이렇게 할머니가 먼저 깨닫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함에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파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태울주의 뜻은 이렇게 이때 상시름 공사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이렇게 소름수리 발성 명상을 하면서 하고 또 이렇게 큰 새를 뜻하는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도 마련된 도 하늘에서 마련된 도읍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울주에는 깊이 감춘 뜻이 있으니 이것을 밝게 풀이해서 가르쳐 드리니 이를 보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